총 8천억 원 규모가 판매된 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에 첫 확정 손실액이 투자자에게 지급됐습니다. 총 64명이 60% 손실을 봤는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내년 3월에서 5월 석 달간 4천억 원이 한꺼번에 만기가 찾아와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추가 확진 소식은 들려오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여전히 집중 방역과 관리에 나서는 등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돼지고기 소매 가격은 확진 판정 이후 사흘 연속 올랐습니다. 300인 이상 대기업에만 적용되던 주 52시간 근로제가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에도 적용되는데 아직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도 연기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 말이 엇갈리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전 세계를 덮친 미중 무역 갈등과 금융시장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내년은 확장적 재정정책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행이 8천억 원 규모로 판매한 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 DLF의 첫 투자 손실률이 60%로 확정됐다는 소식 며칠 전 전해드렸습니다. 바로 오늘은 이 원금에서 60%가 떼인 금액이 고객들 계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손실률에도 불구하고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박규준 기자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거액 손실 위기에 처한 우리은행 투자자 10여 명은 금융감독원을 찾아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은행이 원금 손실 등 투자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피해 보상과 은행 처벌을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은행에서 거짓말을 했거든. 원금 최대 손실률이 7%라는 거야. 그 나중에 전화가 와서 큰일 났어요 그러길래. 그럼 난 7%면 2천만 원만 손해보면 될 거 아니냐 그랬대. 지금 70%가 날아갔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우리은행 DLF 투자자 64명은 원금에서 60%가 떼인 돈을 오늘 계좌로 받았습니다. 1억 원 투자했다면 4천만 원만 손해 주게 된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만기가 도래하는 131억 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전체 DLF 판매액의 1.7% 수준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우리은행은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하나은행은 내년 9월까지 각각 4천억 원 규모로 만기가 잡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문제는 내년 초입니다. 이하경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월별 판매금의 현황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5월까지 석 달간 만기 도래액은 4,036억 원으로 전체 판매액의 절반이 넘습니다. 특히 두 은행 모두 월별로 따지면 내년 3월에 만기 도래 금액이 가장 많습니다. 이때까지 기초자산인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등이 원금 손실 기준선인 마이너스 0.2% 윗선으로 반등하지 않으면 대규모 원금 손실은 불가피합니다. 현재 독일 10년물 금리는 원금 손실 60% 수준인 마이너스 0.5%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손실을 본 DLF 투자자들은 은행 영업 지점에 몰려가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오늘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첫 회동 자리가 있었는데 회동 장소인 금융감독원에도 찾아가 금융당국의 두 수장을 향해 사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 내용들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손석우 기자 나왔습니다. 자, 송 기자. 네. 먼저 영업점 쪽의 시위 상황부터 좀 보죠. 어땠습니까? 네. 투자자들이 오늘 몰려간 곳이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미래지점, 우리은행 미래지점이었습니다. 예. 투자자들은 피켓을 들고 화면에서 보시면 구호를 외쳤기도 했고요. 일부 성남 투자자는 지점장 나와 이렇게 외치면서 격렬히 항의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투자자들이 이 우리은행 미래지점을 찾아간 것은 이 지점이 DLF 상품을 유독 많이 판매해서 큰 피해를 일으킨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화면에서 봤던 저 항의했던 투자자들이 그대로 금융감독원으로 이동을 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래지점 방문했던 그 투자자들이 마찬가지로 이제 항의 12차 금융감독원을 찾아간 것인데요. 예.
마침 또 오늘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이 금융감독원을 방문해서요 현장 간담회를 갖고 또 윤석헌 원장과 이 단독 면담을 갖는 날이었습니다. 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었었는데 두 수장이 간담회를 여는 동안 뭐 건물 밖에서는 간간이 고함 소리, 항의를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고요. 마침 또 두 수장이 간담회를 마치고 단독 회담을 위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그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과 또 의도치 않게 마주치게 되면서 일부 투자자는 사태 해결해달라고 울먹이면서 네, 지금 화면에서 보셨는데 소리치는 그런 모습도 연출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항의를 받은 금융당국 수장들의 반응이 좀 궁금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장 분위기는 뭐 상당한 긴장감이 팽팽히 감돌았고요. 두 수장은 투자자들의 항의를 별다른 대꾸 없이 듣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면담 자리로 네, 이동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뭐 단독회담 직전에 또 저런 상황이 벌어졌던 만큼 이게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뭐든 논의를 좀 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DLS, DLF 사태와 관련해서는 오늘 면담의 공식 뭐 안건 중에 하나였는데요. 예. 일단 관련 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두 수장은 위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 조치하겠다. 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뒤이어서 보시는 것처럼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었는데 이 자리에서 당연히 DLF 사태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나왔고요. 윤 원장은 먼저 다음 달 초 열릴 국정감사 전에 이번 사태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고요. 은 위원장은 은행들의 고위험 판매 상품 판매에 대해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제도 개선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군요. 송 기자 수고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속보로 이어가겠습니다. 확진 사흘째인 오늘 추가 의심 사례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산 위험이 크다고 보고 방역당국은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지금 경기 지역 방역 상황 어떻습니까? 네, 현재까지 경기 파주와 연천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는 전염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발병농가 500m 이내인 기존 예방적 살처분 지역 범위를 대폭 늘려 반경 3km 이내에 위치한 농장에 있는 돼지까지 모두 만여 마리를 오늘 살처분할 계획입니다. 어제부터 포천과 동두천, 김포, 철원까지 포함해 6개 시군이 중점관리 지역으로 지정돼 집중 방역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에서는 앞으로 3주간 돼지고기 반출입이 금지되고 도축도 지정된 장소에서만 해야 합니다. 다른 경기 지역과 인천 지역에서도 돼지고기 반출입이 오는 24일까지 제한됩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내려졌던 돼지 이동 중지 명령은 오늘 오전 6시 30분을 기해 해제됐습니다. 이 병이 사람에게 옮지는 않지만 돼지가 많이 죽다 보니까 돼지고기 값이 문제인데 이쪽은 상황 어떻습니까? 네, 경기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이동 중지 명령이 해제되면서 전국 도축장과 도매시장이 다시 문을 열었는데요. 돼지열병 발생 첫날 30% 넘게 급증했던 경매가는 소폭 안정을 되찾는 모습입니다. 오후 6시 15분 기준 킬로그램당 314원가량 떨어진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돼지고기 소매가는 사흘 연속 상승세인데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오늘 국산 냉장 삼겹살 평균 소매가는 100g당 2,103원으로 어제보다 59원 올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전인 지난 16일 100g당 2,013원이었던 소매가는 발병 당일 2,029원으로 소폭 올랐고 어제는 2,044원까지 뛰었습니다. 가공식품 가격은 아직 큰 변화가 없는데요. 햄과 같은 가공품 가격도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덩달아 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0년 구제역 발생 당시 돼지고기 값이 40% 정도 오르면서 가공품 가격 역시 5에서 10% 정도 오른 바 있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또 낮췄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과 중국의 수요 감소 등 세계 경제의 악재들이 큰 영향을 줬다는 분석인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우리나라 전망치 상황부터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OECD는 G20 국가를 대상으로 한 중간 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2.1%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올해 한국 성장률을 2.8%로 전망한 후 지난 3월 2.6%, 5월 2.4%로 연속적으로 낮춘 데 이어 넉 달 만에 또 내린 겁니다. 이유로는 글로벌 교역 부진을 첫째로 꼽았고 그래서 수출이 개선될 여지가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특히 중국의 수입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나라 성장률을 낮춘 이유가 됐습니다. OECD는 내년 성장률 전망도 2.3%로 종전 대비 0.2%포인트 낮췄는데요. 다만 정부의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이 내년 내수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올해보다는 사정이 나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 수출이 주력이라 세계 경제 상황도 중요한데 이쪽은 어떻게 전망됐습니까? 네, OECD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9%, 내년은 3%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5월보다 각각 0.3%포인트, 0.4%포인트 낮춘 것으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0.3%포인트에서 0.4%포인트 감소시킬 것으로 분석하면서 대다수 G20 국가들의 성장 전망을 낮췄습니다. 특히 무역 갈등이 관광 등 서비스 부문으로 번질 수 있고 미국이 EU 등의 수입차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는데요. 중국의 수입이 감소세를 보이는 것과 더불어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엔 유로존 전체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쌍용 자동차가 다음 달부터 일부 과장급 이상 사무직 직원에 대해 안식 연재를 시행합니다. 또 임원 대상으로 추가 구조 조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네, 권세욱입니다. 네, 쌍용차 구조 조정 상황 전해 주시죠. 네, 쌍용차 노사가 합의한 자구 노력 계획안에 따르면 쌍용차는 사무직 안식 연재를 다음 달부터 시행합니다. 사무직 근속 25년 차 이상 부장급에서 과장급 사이가 그 대상입니다. 휴직 기간은 기본 6개월에 본인이 희망하면 6개월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 임원 추가 구조조정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쌍용차는 지난달 임원 20%를 줄이고 임금 10%를 삭감한 바 있습니다. 쌍용차가 비용 절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봐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쌍용차는 영동 물류센터 외 세 곳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까지 130명에 가까운 신입사원 채용도 연기했습니다. 노사 합의를 거치면서 당초 제시됐던 36개 방안 외에 임원 통신비 지원 축소와 같은 6개 복지 축소안이 추가됐습니다. 이는 쌍용차 올해 영업 손실이 1,5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자구 계획안이 시행되면 800억 원가량의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군요. 다른 자동차 회사 소식들도 좀 짚어보죠. 한국 GM과 르노삼성자동차 상황은 어떻습니까? 단체 협상을 진행 중인 한국 GM 노조는 방금 내일부터 오는 27일까지 6시간 부분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 GM 노사는 오늘 한 달여 만에 만나 교섭을 진행했지만 임금 인상폭과 회사 발전 방안에 대해 이견만 확인했습니다. 르노삼성차는 생산량 감소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데요. 르노삼성차 노사는 오늘 임금 단체 협약 협상을 위한 첫 실무 교섭을 시작했습니다. SBS CNBC 권석입니다. 내년부터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10곳 중 4곳은 아직 준비를 마치지 못한 상태라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유예보다는 현장 안착을 지원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인데요. 유예를 시사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입장과는 미묘하게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신윤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2만 7천여 곳에도 주 52시간제가 시행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아직 준비를 마치지 못한 상태라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제조업 분야는 10곳 중 6곳이 준비가 안 됐다고 밝혔는데 준비 부족을 호소한 기업들 중 상당수는 인건비 증가를 가장 큰 부담으로 꼽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299인 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도입을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고 밝혀 시행 연기를 시사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재가 고용부 장관은 시행 연기는 물론 계도 기간 부여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상당수 기업들이 이미 시행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시행 유예하는 것은 저희가 해결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계도 기간 부여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들이 유연근로 요건 완화를 가장 희망하고 있다며 현재 계류 중인 탄력근로제 법안의 통과를 국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최근 주택금융공사가 내년 주택연금 액수 산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택연금은 집을 주택금융공사에다가 맡기고 평생 동안 연금을 받는 금융상품입니다. 연금 수령액은 집값의 움직임 그리고 이자율 등을 따져서 반영이 되는데 매년 이 같은 연구를 통해서 산정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이 연구 세부 항목 가운데 하나가 좀 독특합니다. 바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가격의 하락 가능성을 검토해달라. 구체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달라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된 겁니다. 한번 신청을 하면 평생 동안 받는 연금이다 보니까 부동산의 장기적인 가격 변화가 중요한데 고령화에 인구까지 줄면 집값이 변하지 않겠느냐, 정확하게 예측을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인구가 줄면 실제로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아직은 우리나라가 인구를 줄이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 각각의 주장들을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인구가 줄면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집값도 당연히 떨어질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쪽은 주로 주택 보급률을 근거로 듭니다. 지난 2010년부터 이미 100%를 넘겼고 2017년까지 꾸준히 오르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인구가 줄면 빈집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얘기죠. 실제 지난 2008년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던 미분양 주택 현황도 2016년부터 거의 멈춰선 상태로 오고 있습니다. 이 점도 미분양이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쪽에 가장 중요한 논리를 보겠습니다. 세대수가 가장 중요한 논리인데요. 지난 2009년부터 우리나라의 인구수 그리고 세대수의 변화 추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구수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점점 줄어들면서 수평에 가까운, 그러니까 증가세가 점점 꺾이고 있지만 세대수 같은 경우는 인구수와는 기울기가 좀 다르죠.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 인구가 줄어들어도 세대원이 쪼개지면서 각기 다른 집에 살기 때문에 집을 사려는 수요는 인구에 비해서 덜 줄어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상반된 의견 살펴봤는데 어쨌든 인구 구조 변화는 내년 주택연금 수령액을 결정지을 큰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만약 집값 하락으로 결론이 나온다면 내년 신규 가입자들은 똑같은 동네, 똑같은 가격의 집에 살아도 기존 가입자보다 연금을 덜 받게 됩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2에서 2.25% 구간이었던 미국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하락하면서 1.75에서 2%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당초 예상됐던 추가 금리 인하 신호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연준의 이 같은 결정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부담을 덜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류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상대로 미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파월 의장은 국제적인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 경제는 비교적 견고하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지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심지어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2%로 높여 잡았습니다. Today we decided to lower interest rates. As I will explain shortly, we took this step to help keep the US economy strong. In the face of some notable developments and to provide insurance against ongoing risks. 이 같은 결정에 경기 부양을 위해 마이너스 금리까지 요구하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분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이 배짱도 센스도 비전도 없는 끔찍한 소통자라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마이너스 금리는 금융위기 때도 없던 일이라며 한마디로 일축했습니다. 금리를 내려봤자 경기 부양에는 한계가 있다는 연준의 시각에 미 주요 증시는 실망감으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연준의 이 같은 결정에 이주열 한은 총재는
시장 예상에 부합한 결과라며 추가 인하 여지를 닫은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여타국 입장에서 보면 통화 정책에 부담을 더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기준금리 차이가 기존 0.5에서 0.75%포인트에서 0.25에서 0.5%포인트로 좁혀진 만큼 하느니 금리 인하를 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커졌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멀찌감치 떨어져 서로에게 독설을 퍼붓는 두 남녀. 내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아니야, 넌 내가 하는 말 너무나 잘 이해하잖아. 그것도 너무나 잘. 근데 넌 거부하는 거잖아. 남자가 말의 전쟁에 포문을 열자 여자의 반격이 이어집니다. 너는 명량이 안 된다고. 너는 너무 큰 옷. 안 됐다. 안 됐어. 진짜 안 됐어. 운명도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거야. 그런데 넌 아니야. 인정해. 뜨겁게 사랑했던 남녀의 냉혹한 이별의 순간을 진솔하게 보여주는 연극 사랑의 끝이 처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프랑스의 극작가이자 연출가인 파스칼 랑베르 작품으로 전반 50분은 남자의 독백, 후반 50분은 여자의 독백으로 이루어진 파격적인 연출이 돋보입니다. 생각이 먼저인가 말이 먼저인가? 우리는 감정이 먼저 있어서 말을 하는 건가? 말을 하고 감정이 있는 건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난 1920년 우리 독립군이 중국 봉오동에서 일본군과 싸워 크게 승리한 봉오동 전투가 음악극으로 무대에 재현됩니다. 임시정부 수립과 봉오동 전투 승전 100주년을 기념해 세종문화회관 산하 7개 예술단이 모두 참여하는 대규모 음악극입니다. 특히 대승을 이끌었던 홍범도 장군의 인간적인 면모에 초점을 맞춥니다. 나 매일 싸움질을 했어. 낚아치게 뭐라고. 날 깔보는 것 같으면 그게 누구라도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붙어버렸어. 아, 참 철이 없었지. 90년대 대중가요와 모던록, 국악, 재즈 등 다양한 변주의 음악들이 눈과 귀를 즐겁게 합니다. 공기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담은 박수근의 작품입니다. 우리 고유의 소박한 정서를 독특한 기법으로 표현한 이 작품은 경매 추정가가 25억 원에 달합니다. 다음 달 5일 서울 옥션 홍콩 경매에 출품될 90억 원 규모의 55점이 국내에서 미리 전시됐습니다. 경매 최고가 작가인 김환기는 반추상 작품 산월을, 점과 선의 절제미를 강조하는 근현대 거장 이우화는 동풍과 대화 등 7점을 선보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림 외에도 팝 아티스트 카오스와 요시토모 나라 등의 개성 넘치는 아이템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SBS CNBC 윤선영입니다. 주방에서 사용하는 프라이팬은 오래 사용하다 보면 바닥에 있는 코팅이 벗겨지죠. 이럴 경우에 새 제품으로 바로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다. 적은 양이지만 치매나 골다공증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알루미늄이 조리 과정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볶음이나 부침 등 요리를 할 때 음식이 눌어붙지 않도록 바닥을 코팅한 프라이팬입니다. 이 코팅이 벗겨지면 계속 사용해도 우리 몸에 괜찮은 걸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팅 손상 정도에 따라 유해물질이 얼마나 나오는지 조사했는데 회색 빛깔을 띤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코팅이 벗겨졌다면 사용을 멈추는 것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내부 금속 재질로부터 알루미늄 등 금속 성분이 일부 용출될 수 있는 만큼 코팅이 벗겨져 본체가 보인다면 새 제품으로 교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행히 나비나 카드뮴, 비소와 같은 중금속은 코팅 마모 수준과 상관없이 거의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새 제품에서는 아주 적은 양의 중금속이 나올 수 있는데 구입 즉시 물과 식초를 1:1로 섞은 식초물을 넣고 10분 정도 끓이면 없앨 수 있습니다. 식용유를 둘러 10개 바르고 서너 번 가열하면 요리 과정에서 금속 성분이 나오는 것도 줄일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코팅 프라이팬을 세척할 때 가급적 철수 세미를 사용하지 말고 음식물이 눌어붙었을 땐 굵은 소금을 뿌리고 2, 3분가량 가열한 뒤 닦아내면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CNBC 김한지입니다. 요즘 국내 유통업계에서 가장 큰 화두는 새벽 배송과 당일 배송입니다. 얼마나 빨리 주문 상품을 배달하느냐에 사활이 걸려있기 때문인데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밤사이 주문된 제품들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빠르게 이동합니다. 창고에서 갓 나온 각종 생필품은 직원들의 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주문번호가 달린 바구니를 찾아갑니다. 주문량이 많은 인기 품목은 이동 속도가 더 빠릅니다. 주문이 마감되면 이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이 제품과 바구니가 함께 들어오게 되고 작업자는 정해진 위치에 서서 그대로 물건을 담기만 하면 됩니다. GTP라는 시스템 자체가 속도가 향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인 거죠. 한 시간에 2천 건 정도 처리를 진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2초에 한 건에 대한 주문권을 처리하고 있는. 다른 대형마트도 온라인 전용 배송센터를 만들거나 기존 점포를 온라인용으로 바꾸는 등 물류 효율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홈쇼핑 업계도 물류 시설을 늘리고 새벽 배송 전용 상품을 찾고 있습니다. 홈쇼핑 자체의 이제 고주 고객층이 50에서 60대가 부류라고 한다라고 하면 새벽 배송 같은 경우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고객층을 아우르고 있거든요. 비용은 물론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더 많은 고객층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비용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정교한 어떤 물류 시스템 뒷받침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쟁력을 얼마나 갖춰가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경쟁에서 승자가 속도 경쟁이 유통업계 물류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서민형 안심전원 대출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공사 측은 전화나 메신저로 대출을 권유하거나 개인정보나 선입금, 통장을 요구하면 모두 보이스피싱이라며 의심될 경우 국번 없이 112나 금융감독원 번호인 133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주호입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을 보시면 별다른 비 소식 없이 전국 하늘은 아주 맑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밤 사이에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요즘 아침 저녁으로 급격하게 쌀쌀해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13.6도로 이번 달 최저 기온을 기록하면서 이제는 슬슬 두꺼운 이불을 준비하셔야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25도, 전주는 26도까지 오르면서 이제 낮에 크게 덥지는 않겠지만 서울의 일교차는 9도, 전주는 11도로 앞으로 일교차는 점점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중부지방은 오늘과 비슷하게 선선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은 25도를 밑돌며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동해안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겠고요. 낮 동안에도 많이 덥지는 않겠습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저녁쯤에 제주도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우산을 챙기셔야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역시 오늘과 비슷한 맑은 날씨가 예상되지만 일본 오키나와 남쪽 먼바다에서 열대저압부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점차 제17호 태풍으로 발달하면서 주말에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계속해서 기상정보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쉬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